어쨌든 두 부부는 두 부부는 살아가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궁이 좋진 않아요. 네. 그래서 솔직히 이제 뭐 남녀는 뭐 다 이해하고 뭐 바라면서 살지만 이렇게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년 수가 너는 한 집에 살아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그런 것도 또 이겨낼 수 있어요. 그죠? 자식이 있으니까. 그죠? 아들 하나 있죠? 네.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. 우리 몇 살이라 그래? 8살. 8살 무슨 띠인가? 말띠요. 말띠. 자, 이게 다 외워지지가 않아요. 자식이 그래도 끝노릇은 한다. 얘 없었으면 그냥 바로 진짜 결혼하자마자 찢었다. 맞아요. 맞아요. 결혼하자마자 그냥 찢었어. 그러니까 얘가 끝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얘가 힘들지 않게 끝노릇이 힘들지 않게 올해는 좀 노력을 하세요. 알았죠? 첫 점사가 쓰자마자 부부궁이 진짜 아닌 궁으로 나와. 하지만 궁이 다 뭐 잘 맞아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. 아닌 궁도 노력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니까 아셨죠? 그러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어쨌든 부부궁은 좀 그렇고 남편은 기업밥을 먹든 머리가 좋아.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사주고 아세요?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요 이 사주가. 그래서 본인이 많이 답답해 할 거야. 아셨죠? 그래서 말이 안 통할 거예요.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들은 둥 만 둥. 아세요? 좀 얘기한 거 들었어?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.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당연히 속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.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부부 사이는 항상 위태위태하니 작년도 이연수가 지나갔고 한번 대판 싸우고 잉? 그죠? 그리고 하여튼 계속 그랬어요. 그래서 예 맞아요. 그게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예 아들이 진짜 끝노릇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자식 보고 조금만 더 밝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. 궁이 안 맞다고 다 해지는 것은 아닙니다. 근데 깍딱해서 잘못 싸거나 진짜로 내가 어디 휙 나가면은 그냥 찢어지는 운이야. 둘이 살아가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뭐 평상시 맨날 싸우고 살지만 이혼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. 근데 딱 작년 재작년 올해가 딱 그 수야. 근데 올해 어떻게 보면 이제 터도 이동수구잉. 이사 가셔야지. 네. 그냥 그래서 뭐 방향을 보신 데가 있어요? 아니 이미 정해져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몇 월 달이 좋은지. 어디서 어디서? 지금 은평구에서 인천. 은평구에서 인천. 계양구 쪽이요. 은평구에서 인천 쪽. 은평구에서 인천이면 인천 쪽이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야. 그러면 서남을 끼고 가네. 서남을 끼고 간다. 방향은 괜찮아. 일단 어차피 뭐 정해진 거라면서요. 네, 그래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몇 월 달이 혹시 좋은지. 뭐 분양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? 네. 내 집이네, 그 내 문서에? 네, 맞아요. 몇 월 달이 좋을까? 신랑이 꼭 오래 가야 돼요, 올해? 네, 그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전세라서 만기가 되거든요. 만기가 언제까지인데? 만기가 12월 초요. 12월 초? 아, 그러니까 꽉 찬 달이네. 뒤에 있네. 12월 초면 8월, 1월. 이달에 갔었어도 됐는데. 이달 아직 완공이 안 돼서. 그럼 완공은 언제 되는데요? 완공이 8월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. 8월까지? 네, 9월에서 8월까지 된다? 이동수는 8, 9, 10, 11 다 서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는 막힌 행운이 있어. 내가 이 행운에서는 이동하지 않는 행운이 있는데 행운으로 봐서는 이동해도 괜찮고 아까 이동수가 있으니까 이사수가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동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달로 굳이 따지면 썩은 달도 있고 안 좋은 달도 있고 피해야 될 일도 있어. 달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날짜를 꼭 찍어달라면 내가 나중에 디테일하게 찍어줄게요. 전화하셔도 돼요. 저한테. 알았죠? 날짜를 찍어줄게. 근데 달로 친다고 하면은 달로 친다고 하면 다 열려있으니까 편한 달에 가세요. 왜냐면은 지난달서부터야
지난 달서부터 이렇게 옮겨도 되는 달이야. 본인의 생일을 이렇게 보는 거야. 누구 문서야? 저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. 됐어요. 그러니까 본인도 생일로 벌써 본 거니까는 지난달서부터,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달이 양달로 6월이잖아요. 6월서부터는 이렇게 이동을 해도 돼. 올해도 이동수가 있고 이동하는 달은 6월서부터 하는 게 맞거든. 탈이 없고. 그래서 이제 일은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잖아요. 뭐 손오날 간다든가, 우리하고 손오날 상관없이 나하고 만나러 간다든가, 그건 내가 전화하면 찍어줄게. 날짜는 알았죠? 그건 또 달력을 또 보고 또 점 찍고 해야 되잖아요. 지금 촬영 중이니까 제가 날짜는 전화 꼭 하세요. 제가 잘 안 받아도 계속 하세요. 전화 잘 안 받는다고 하니까, 왜냐면 상담 중에 전화 못 받거든 일할 때도. 알았죠? 문자 남기시고. 그래서 그건 내가 찍어줄게 하고. 신랑하고는 항상 이혼수이니까 자식이 끊인 데서 살아가면 항상 힘들어요. 근데 자식이 만약에 편보팔자가 둘 중에 하나 강하게 태어났으면, 한마디로 양 부모 밑에서 못 크는 거거든. 그게 강하게 태어났으면 벌써 찢어졌어. 애가 없었으면 그냥 찢어졌고. 결혼식 하는 날 찢어졌어도 찢어졌어. 결혼식 하는 날. 과장하는 거 아니야? 맞죠? 정말 맞아요. 그래, 맞아요. 그럼 결혼식 하는 날 찢어질 인연을 내가 왜 살고 있을까? 예? 얘가 태어나려고 살았나 보지. 얘 보고 노력하면서 사세요. 진짜로 내가 아까 딱 적자마자 그냥 보는데, 이렇게 됐던 인연이니까. 하지만 또 했다고 또 집에 와서, 아, 이 사람 나하고 안 맞는구나. 또 점은 보고 나면 괜히 더 찝찝하잖아. 그런 생각 버리세요. 이렇게 안 맞아도 잘 사는 부부도 많아. 자식 보고 미래 보고. 남자가 내가 보기에는 헛된 짓은 안 해. 알았죠? 새님이란 말이에요. 고지식하고 꽉 막힌. 차라리 이런 게 나아. 그래서 날라리 만나는 것보다. 알았죠?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하나 보고 사는 거야. 그래서 본인 왜, 본인도 남자 보기 없거든.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 만나니까 본인도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집에서 떠주는 밥 먹고 사는 거야. 알겠어요? 네. 그래서 그나마 남자 보고, 뭐 이 사람이 안 맞으니까 좋은 남자 있으니까 이게 아니야. 차라리 있습니다. 얘기를 해주겠지. 근데 아마 맞진 않아도 그래도 남자 보기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복은 있다 라고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식 보고 신랑 보고 그 모녀도 이제 일을 가져. 알았죠? 지금 손 논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지금 아이 낳기 전 그때 그만뒀으니까 한 10년? 꽤 됐네. 네. 이 사주가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. 움직여야지 움직여지면 생각하는 사주야. 근데 왜 안 합니까? 게을러요. 알죠? 생긴 건 되게 부지런하게 생겼어. 아주 몸도 날씬하시고 부지런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생각이 부지런해. 생각만 부지런해. 그게 맞는 거지. 근데 몸이 안 따라요. 항상 미루게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. 그죠? 아, 5번 달에 가야 다음 달에 꼭 해봐야지. 뭐 운동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지금 다 그래. 그래서 미루지 마. 왜냐면 본인이 일을 가져야 뭐 사람이 편하잖아요.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뭔가 다른 것에 꽂힌 거에서 조금 무둔해진단 말이야. 어디에 꽂혀 있을까? 지금 이사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에 들떠있죠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부부가 들싸우는데 뭔가 새로운 또 터전이 생기는 기대감도 있으니까. 근데 이제 또 살다 보면 또 싸워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뭔가 내 게 있어야 돼. 보통 남편하고 싸우는 거 말고 자식들 잡는 부모들도 있어. 가뜩이나 내가 봐도 얘 1등 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뭐 5등도 잘하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자기 생활 1등 못한다고 잡아. 그럼 내가 점점 딱 들으면은, 아씨, 좀 그래요. 근데 하지만 감싸주진 않아. 아니, 이거 잘하는 애를 갖다가 왜 이렇게 잡냐? 그 얘기를 해주지. 근데 왜 잡냐? 애가 못해서 잡냐? 아니에요. 할 일이 없어 잡아. 거기에 꽂힌 게 내 일이야.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찾으니까, 저희 집에서 일을 찾으시는 분들 참 많아요. 찾으니까 애를 안 잡더라. 남의 자식도 이제 넓게 보는 거지. 자기도 바쁘니까. 그래, 이 정도면 됐지. 그게 많거든. 근데 꽂히니까 자기 만족인 거야. 지금 신랑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어요. 원래 그런 사람이고. 그죠? 그래서 애들 아빠야. 내가 할 일만 가지면 모든 것이 좀 유해질 것 같아. 그래서 본인은 고여 있으면 안 돼요. 이제는 내년까지 고여 있으면은 이사는 오래 가지만 내년에는 꼭 움직이시고, 무슨 일이 많냐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몸을 쓰는 일을 해. 너무 머리 쓰는 일 하지 말고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차라리 운동을 배워서 뭐 강사가 돼봐.
운동을 배워서? 제가요? 응? 제가요? 누굴 가르치는 걸 안 해봐가지고. 안 해봤으니까 배워서 하라잖아. 배우면 가르칠 줄 알아요.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. 왜냐면 사주 자체가 너무 앉아있는 것도 못해. 본인이. 그래서 어디 가서 꾸준히 있질 못해요. 그러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내가 몸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. 그래서 이왕이면은 본인 운동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, 예, 그래서 하지만 몸을 쓸 수는 있어요, 본인은. 알았어요? 등분도 좋게 태어나셨고, 태도 낫고, 그래서 뭐 겉보기 좋으니까 사는 건 아니야. 사주가 그래. 그래서 몸을 조금 움직이면 어때요, 사람이? 몸이 가벼워지죠. 네. 몸이 가벼워지니까 어때요? 정신도 맑아요. 정신은 맑은데 몸이 무거우면 그건 아무것도 허당이 돼. 아, 나 해야 되는데 하는데 몸이 안 딸잖아. 근데 본인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어. 아세요? 허리도 안 좋고. 네네. 어? 그죠?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 미루게 돼. 머리가 깔아지고. 그래서 이 사주는 몸을 좀 많이 쓰면 몸이 가벼워져.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니 내가 하던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운동을 배워서, 뭐 요즘 많잖아요. 뭐 저희 집에도 있고, 신도 중에 있지만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요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외모도 딱 그런 외모야. 그러니까 요가나 필라테스, 그냥 난 요가가 나을 것 같아, 본인은. 너무 힘든 것도 안 하려 그래, 본인이. 그죠? 그래서 요가도 힘들고 필라테스 힘들지만 필라테스가 조금 기능적으로 힘들어요, 보기엔. 그래서 요가 같은 거 지금 잘 하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셔서 나도 선생님 한번 돼볼까? 그래서 남의 건강을 지금 책임져주는 그런 노릇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려고 하면은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건강도 찾고 직업도 찾고 그러면서 흩어지니 내 신랑도 이뻐질 수 있는 거지. 그죠?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더 묻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아까 그 일 말씀하시다가 제가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, 오래전에 쉬었다고 말씀드렸는데, 네. 그 사이에 사실 그 이제 정직원은 이제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는 잠깐씩 했었어요. 근데 그것도 사실 그만둔 이유가 이제 그 유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뒀는데, 지금 작년, 재작년부터 계속 이제 임신 준비는, 둘째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계속 이제 임신이 돼도 유산이 되고 또 제가 보기엔 착상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가 혹시 없는 건지 사주에 더 이상은. 본인 사주에는 자궁은 솔직히 흘린다 했지. 자궁이 막 너무 약해서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. 한번까지 점검 받아봤어요? 네, 제가 뭐래요, 자궁이 이제 한쪽이 조금 기형이라 작게 태어나서 선천적으로 작게 태어나서 하필이면 그쪽에 아기집을 이제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네, 수술을 해서 이제 지웠었거든요. 그 이후로는 네, 임신이 안 돼서 혹시 제가 그것 때문에 잘못돼서 안 되는 건가? 그것은 아니에요. 물론 영향도 있지만 뭐 애가 있고 안 있고는 무당집에서 산신을 얘기를 하거든요. 삼신. 근데 신랑이 시가 약해. 그리고 신랑이 자식 하나, 그러니까는 애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. 낳았으니까 낳잖아. 그죠? 어쨌든 수술을 했어도 날 수 있는 궁입니다. 자궁은 봐서 그렇게 너무 약하진 않아. 너무 약한데 수술해버리면은 힘들어도 약하지다는데 괜찮단 말이죠. 그래서 뭔 시를 심어도 자랄 수 있는 자궁을 가졌는데 시가 약해. 시가 약한 건 뭐야? 내 팔자에 내 새끼를 진짜 많이 보면 둘은 봐. 근데 일찍 봤으면 둘 보기 쉽겠지. 약한 씨가. 근데 어떻게 보면 둘도 뭐 이제 나이가 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약한 거야 더. 그래서 노력한다고 하면 올해는 없어. 생겨도 또 이렇게. 근데 남편을 조금 내가 뭐 산신을 받아줄 건 아닌 것 같고, 남편은 씨가 약하다는 건 기가 약하다는 소리도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무당들은 어리 가면 다 될 거야. 남편 앞으로 해서 둘은 산신을 좀 빌어라. 씨를 달라고. 시가 약하니까. 그래서 그것도 말이 되는 소리고. 또 그러면서 인간이 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. 노력도 해야지. 그래서 사실 남편한테 한약 한번 먹여봤어? 저희 그 이제 시댁에서는 한번 주긴 했었는데 그것도 꾸준히 먹진 않아서. 먹여봐. 기가 약하니까. 먹여보면 네, 그게 노력이야.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안 되고 이사 가고 나서 내년에 한번 비칠 수 있고 정상적인 애가, 그러니까 아무리 착상을 안 되는 거는 시가 착상 안 될 수도 있잖아요, 그쵸? 그래서 좋은 시가 착상을 할 거야.
뭔 말인지 알겠죠? 밭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약하면 떨어져요.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무당에 봐도 그래. 그러니까 약도 좀 해주고 내년에는 기대를 해봐도 돼. 알았죠? 그래, 애 하나 나도 괜찮겠다. 어차피 혹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사주는 아니고 이제 신을 받아서 보신 건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역학으로만 보신 분한테 봤는데 아들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가 이제 아들 하나가 있을 때 봤었는데 혹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온다면 성별도 없이 알 수가 있나요? 야, 아들이잖아요. 또 아들 낼 것 같아요. 나는 본인이 애를 낳는다고 하면 그냥 이게 뭐 점이 뭐 100%는 아니야. 근데 제가 아들 딸 점은 좀 잘 맞췄어요. 근데 그냥 물어보면 얘기하면 얘 동생으로 친다 그러면 또 아들이고 팔자에 딸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. 본인이 잠깐만 내년에 2인이거든요 호랑이니까. 만약에 노력한다면 내년 여름에 들었을 수 있어. 잘 착상된다고 하는 게 또 맞는 말이겠다. 그지? 대신 약도 먹고. 알았죠? 좀 저거 안 되면 산신을 좀 빌어도 보고. 빌어는 게 뭐 쌀로 올려서 이렇게 비는 겁니다. 산신에다가. 그래서 씨가 약하니까. 딸라고 빌어달란다고 딸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 딸라고 빈 적도 있어요. 네, 간절하게 원하면 뭐 산신에서 딸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. 우리 무당들은 그걸 믿고 비는 거니까. 그죠? 근데 팔자에 아들이 강해. 아셨죠? 그냥 건강만 여쭤봐도 될까요? 저 본인? 네. 당장은 아픈 데는 없어요. 네, 그런 건 아닌데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나중이라도 혹시 아픈 데가 혹시 있을지. 아, 그냥 정관 상황 물어보는 네. 거예요? 제가 있잖아요. 본인 허리. 척추. 그다음에 지금 시력 좋아요? 저 사실 그 라식 수술을 해서 그게 그랬구나. 왜냐면 사주에 예, 이것도 안 좋은 사주 보통 지금 안경을 안 꼈길래 예, 허리 눈만 조심하면 돼. 본인은 허리 눈. 그러면 요가 하면 허리도 강해지겠죠. 그죠? 눈은 본인이 라식했으니까 잘 관리하시면 되고 그죠? 그래서 허리하고 눈. 아마 눈 수술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안 좋았을 거예요. 둘 중에 하나죠. 한 번에 두 분 잘 아니거든. 팔자에.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. 그런 게 내가 라식 수술하고서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 거야. 오래돼가지고. 그러니까 오래됐잖아. 아셨죠? 잘 보셨어요? 감사합니다. 네. 아무튼 내년에는 올해 이사 잘 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게 임신하셔가지고 또 이쁜 딸 낳으세요. 내가 아들 했지만 딸을 원하니까. 알았죠?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여기 다 봤어요.